뉴욕과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급등세를 또 이어갔네요. 나스닥이 3%대로 폭등했고 애플은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다시 한번 업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 3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네.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엔비디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도 8% 가까이 올랐네요. 네네, 뭐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 설계를 제조를 하는 그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많은 서학개미들께서 사랑하시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뭐 지난 3일 기준으로 해서 서학개미들 전체 뭐 미국 주식의 보유 종목 탑5 안에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패권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더불어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요. 4분기도 호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가상화폐 열풍에 따라서 이제 가장 많은 수혜를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는데 GPU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을 때 GPU도 같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 품귀 현상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정이 조금 끝나면 다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게임 관련해가지고 고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GPU가 리니지나 롤 같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게임이 이제 또 겨울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게임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NFT 그리고 P2E 관련해서도 게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도 GPU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많은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수많은 반도체 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의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도 NFT 그리고 관련 해가지고 최근 주가가 급등을 나왔던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 죽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그 사명을 메타 플랫폼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메타 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뭐 Z세대라든지 알파 세대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메타버스로 유입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 신성장 동력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많은 기업들도 그 메타버스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 섹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선 하드웨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처음에는 콘텐츠 시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는 하드웨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관련해가지고 뭐 AR, VR 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비대면 사회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원격 진료라든지 해가지고 특히 이제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GPU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활용성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미 직방이라는 그 부동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애고 아예 메타버스 안에 온라인 사무실을 없앴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도 우리 그 실제 이제 메타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GPU의 수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새로운 매출처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그리고 기업용 AI나 옴니버스 굉장히 다양한 중장기적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기업인 ARM 관련해가지고 인수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무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조정 나왔기도 했고요. 인수가 이제 불발이 된다면 이제 지불해야 할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만 비대면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아니 메타버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과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메타버스와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반도체로만 그냥 심플하게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간밤에 5%대로 급등세를 펼쳤고요. 그 안에서 대장주라고 할수 있겠는 엔비디아는 8% 가까이 오르면서 324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종목이랑 좀 매칭을 시켜볼게요. 어떤 종목이 잘 어울릴까요?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더다 좋아지만 그중에서 저의 눈길을 가장 끄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주 반도체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13배 폭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회사 동행복권도 연결 실적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3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뭐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인 그 멀티칩 패키지가 이제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데, 다양한 글로벌 IoT 모듈 기업을 고객처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장기화 우려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비대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자기기의 수요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실적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0.2%에서 지난해에는 4%대,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1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영화나 TV 같은 엔터 기능과 이제 내비게이션 모바일과 연동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거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5G 관련주로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미국 퀄컴으로부터 5G, MCP를 인증을 받았었는데요. 비중도 10%에서 25년에는 50%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화이자 관련해서도 엮여 있습니다. 화이자의 이제 코로나 백신 보관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을 유통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미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고 부스터샷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을 네. 설명을 했었는데요. 뭐 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5G라든지 화이자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있고 그리고 실적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밴드로 드릴 겁니다. 매수가는 6,520원에서 6,700원 사이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낮게 드릴 겁니다. 5,200원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5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선전했던 엔비디아와 함께 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집어주셨습니다. 목표가 8,500원까지 현재 구간에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공략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